네, 안녕하세요. 장태준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1월 19일 오늘의 관심주는 아스트, TY홀딩스,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첫 번째로 아스트는 관계 회사인 오르비텍 주식을 매각으로 230여억 원 유동성을 확보를 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것이고요. 해외 항공 운행 정지가 풀리면서 미국 보잉사로부터 수주가 재개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매출의 80%를 보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운행 정지가 풀리면서 항공기 산업 이 활동이 재개되어야 이제 매출이 회복된다라는 부분이고,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보잉으로부터 수주 재개는 업황 회복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두 번째, TY홀딩스입니다. 환경 플랫폼 회사인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 가치가 비상장 상태이긴 합니다만 약 2조 원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, 지분 가치는 8,900억 원 정도 됩니다. TY홀딩스 영업이익에서 환경 부문이 8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회사인 TSK는 폐촉매 처리, 발전소 수처리 사업 등 미래 환경 사업으로 분류되는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정부 정책 방향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국내 건설업체들 사업가치가 점차 부각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설 이전에 대규모 주택공급안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